이렇게 고구마예요. 종이접기. 안녕하세요. 방구 이모예요. 오늘은 고구마? 고구마 너무 맛있죠? 달고 우유랑 먹으면 더 맛있는데 고구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고구마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색종이를 구겨가지고 고구마를 만들었거든요. 너무 재밌죠? 고구마. 호호 불어서 먹는 고구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구독,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라색 색종이를 한 장 준비해 보세요. 같이 만들어요. 보라색 색종이를 한 장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였으면 이렇게 뿌려요. 많이 많이 구겨도 더 이뻐요, 고구마가 적으면. 구기고 펴서 이제부터 접어볼게요. 진짜 간단해요. 1분도 안 걸려요. 뒤로 해서 반으로 접고, 이거는 정확하게 안 접어도 돼요. 대충대충 대충대충 접어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충대충 접어도 돼요. 반으로 또 접어주고, 돌려서 반으로 접어주고, 이 부분을 삼각형을 네 군데 다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네 군데 다 접은 다음에 여기 모서리 진 부분을 좀 고구마니까 둥글려야 되니까 살짝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접어줘요. 네 군데 다 접어줘요. 살짝. 그러면은 벌써 고구마가 완성이에요. 고구마. 고구마 쪄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고구마 귀엽죠? 재밌죠? 완성. 여기까지 고구마 두 개. 엄지척, 좋아요, 구독,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